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딱요 영, 물론 이 영만 있는, 영만 내가 아니고 영혼이 온전한 게 나지만 뿌리에다가 항상 우리가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뿌리에다가. 여기가 뿌리니까 늘 여기 깨어 있는지 점검해 오세요. 그리고 배양을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우리가 우리 영혼의 핵이니까 이 자리가 영혼의 핵이 되는 자리니까 늘 깨어 계시고 책을 보여주셔도 이 영이 더 각성돼, 진리의 영이 되라고. 호흡을 해도 이 영이 에너지를 품은 영이 되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단 하나를 키워가는 것처럼 초점, 여기 있는 이 초점을 계속 여러분 그 강화시켜 간다. 배양해 간다. 이런 개념으로. 그걸 위해서 하단전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책도 보는 거고, 그걸 위해서 양심도 분석하고 실천해 보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뿌리이자 우리가 얻어야 할또 결실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결정체이기도 한 거예요. 내 다큐의 어떤 결정체가 결국은 성령을, 참나를 얼마나 드러내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러냈는가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나니까 그게 나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내 혼은 늘 깨어있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수련도 해줘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마음을 늘 닦아야 되고, 이 모든 걸다 해가지고 결국 얻는 거는 얼마나 성령을 드러냈는가.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거다 있습니다. 불교에는 보세요. 여기가 우리 법신이죠. 법신. 우리 혼의 세계가 보신, 육신의 세계를 화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신은 이 모든 것의 뿌리죠. 그럴 때는 씨앗 인자 써서 인위의 법신 그럽니다. 근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씨앗 상태예요. 다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 법신이 온전히, 법신이 온전히 이제 보신과 화신으로 드러내게 만든 뒤에 법신은 열매과자 써서 과위의 법신 그럽니다. 이 법신이 그대로 열매예요. 여러분이 결국 얻는 거는 뿌리이기도 하고 이게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이걸 얻어요. 결국 여러분이 수많은 이 보신과 화신으로 얻는 열매도 있죠. 그래서 원만한 보신, 뭐 천백억 화신은 그 결과물인데, 결국 이 모든 결과물은 이 법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씨앗으로서의 법신이 열매로서의 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이해하신다면 지금 기독교적으로도 씨앗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지금 그 성령이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막 예수님처럼 인격도 안 나오고 권능도 안 나오고 지혜도 안 나와요. 내 성령은 좀 뭔가 좀 모자란 성령을 얻었나 보다. 아니면 성령이 잘안 도와주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씨앗 상태인 거예요. 그 성령은. 나한테 있어서는. 성령은 온전하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씨앗 상태인 거예요. 내 혼에서는. 내 혼이 소화를 못 하니까 그러는 거 사실은. 내 혼의 소화력을 키워가서 원만한 보시는 아주 원만한 소화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성령이 원만하게 드러나서 이때 이 과위의 법신, 원만한 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이 원만하게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한테는요. 열매를 안 맺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의 열매라니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맞춰가면서 살아가시는, 죽을 때까지. 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성령을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따라 여러분이 얻는 과보가 결정납니다. 결국 이것만 얻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얻어진 만큼 여러분의 혼과 육도 더 원만해지고 더 신통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그 모든 건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제대로 권능을 부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부려준다니까요, 절대.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만 드러내지.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려면 내가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시라.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이번 생에, 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얻어야 할 어떤 결실의 결정체인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방심하실 수 있어요? 놀다가도 또 정신 차려야죠. 막 이게 또
술 먹고 놀러 가도 정신 차려야지. 이건데, 지금 내가 죽을 때 갖고 갈게 이건데, 정신 차리고. 호흡 한 번 더 때려주고. 진리 한 번 더 읽어주고. 유튜브 한 번 들려주고. 계속 지금 이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단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을 키운다라는 말로도 설명되는 거라고. 여러분 안에 신령한 단 하나를 계속 키워가셔야 돼요. 물 주고, 관심 주고, 비료 주고, 막 햇빛 쬐주고 하듯이 계속 진리도 들려주고, 뭐 또 실천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에너지도, 호흡 수련해서 에너지도 모아주고 계속 하면서 여러분 정신력이 점점 강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이제 무섭게 진도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웬만한 얘기는 지금 다 나갔죠. 개론은 다 나갔고, 인용문을 가지고 한 번씩 볼게요. 이제 제 얘기 말고, 이제 성경,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칭이 성화 영화를 했나. 혹시 저 윤홍식이 구라를 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죠. 자, 이제 여러분은 로마서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죄죠.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말까지 하면 뭘 말하고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뭐라고 여기는 맞는 것은? 칭이죠. 가로 열고 모여 있으면 칭이죠. 이건 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머리 뇌구조에는요. 머릿속에 뇌구조 아무튼 머릿속에 딱 밖에 칭이 성화 영화의 3단계가 딱 들어 있어요. 모든 말을 할 때 딱 그 3단계로 얘기합니다. 하나 안에도 꼭 셋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하나가 셋이요. 이게 딱 박혀 있습니다. 또 셋이 모여서 다시 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자, 성령의 세례를 교회에 오면요. 지금은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줄 수 있냐 이거죠. 성령을 바로 만나게 해주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걸 안수라고 하죠. 안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안수를 해서 바로 방언 나오게 해주거나, 바로 아무튼 성령과의 만남을 갖게 도와줍니다. 그게 일시적 체험일지라도. 그게 이제 자리 잡으면 확고한 이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칭의가 일시적인 체험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듣는 분들은 일시적인 체험자들일 수도 있지만, 왜냐?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지역을 갔는데 여기 세례 받았는가 하니까 우리는 물로만 세례를, 물로만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물에 한번 담궈졌다 나온 거죠. 물로는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았냐? 못 받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안수해가지고 방언 나오게 해줍니다. 우리 학당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학당에서 나간 사도들은 바로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그겁니다. 거기가 성령입니다. 바로 확인시켜주겠죠. 성령을 바로 확인시켜주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죄가 사해지죠. 원죄가 사해지면서 예, 여러분이 이 성령을 각성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여러분이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칭의가. 그러니까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확실한 거예요. 지금 자명해 서로. 당신들 다 성령 만났죠? 예. 지금 우리 하나님 종으로 우리 거듭났잖아요. 예. 우리 영주권 지금 최소한 관광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럼 거기 눌러 앉으면 영주권이잖아요. 네.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돼요. 서로 자명하게. 근데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누가 있으면. 바로 또 가서 또 안수해서 성령 체험하게 해주고. 요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 정도 했어요. 그래서 칭의. 그리고 나서,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칭의에서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예, 거룩함의 열매는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뭐 거룩하긴 한 거죠. 거룩의 씨앗 상태죠. 거룩의 씨앗이 되는 열매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장차 이 열매가 온전히 익으면 거룩한 열매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거룩하긴 해요. 그런데 계속 더 거룩해져야 되는 그런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네요. 이거를요, 아유, 하나님의 자녀가 좋지, 종은 좀 그런데 할 때 그냥 보면 종과 자녀를 구분해서 쓸 때도 있는데요. 그냥 자녀 수준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 그러면 되게 특권이에요. 나 저기 청와대 경비야, 막 뭔가 막 목에 힘들어가서 얘기하시는 거지. 나 청와대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만 듣고 하나님 종이야, 종 이게 아니고 하나님 종이야 할 때 되게 좀 거만한 표정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권인층으로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높은 지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자녀가 더 낫죠, 표현은. 그런데 아무튼 그게 같은 정도,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종이라고 쓰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할 때는 종. 나 진짜 하나님 자식이야, 그럴 때는 하나님 자녀. 약간씩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칭의 하나 얘기하는데도요, 벌써 칭의 성화 영화가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칭의잖아요. 칭의 정도 얻은 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제 열심히 성화의 노력만 하면 거룩해지는 그런 존재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거룩의 끝에, 이금의 끝에 가면 어디, 뭐가 돼요? 영화.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안에 또 셋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칭의 하나 얘기하는데도 그 안에서 영화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영생 얻는 거예요. 자, 이제 분석되시죠? 이제 문제 다 풀겠죠? 성경 관련. 요 관련 문제는 다 푸시지 않겠어요? 탁탁탁, 항상 3단계로.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게 로마서의 지금 6장 22절 얘기고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단 믿는 자에게 나갑니다.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아무한테나 나가는 건 아니에요. 모두나 누릴 수 있게는 해두셨지만 믿는다고 해야만 이 서비스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보세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피로 대속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원죄가 날아갈 수 있게 다 조치를 해놓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통해 바로 성령 받아가지고 칭의를 풀어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칭의. 값없이 준다는 걸 강조하는 게, 하느님이 그냥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쳤어요. 막 쏩니다. 그냥 가서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바로 쏘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는 원죄 속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탈출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이 논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바울 논리의 문제점입니다. 바울이 참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만 이해하다 보면 편협해지기가 쉬워요. 다른 종교와 싸워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답이 없다. 똑같아요. 여러분, 참선하면 죄사함 받아서 견성합니다.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학당에 오셔서 몰라만 해도 여러분 성령을 만나버렸으면 죄사함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방편을 쓰신 건데 너무 그거를 많이 전체인 양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스파이더맨 만화 보시면서 왜 여기 슈퍼맨 안 나와요? 라고 하시면, 슈퍼맨은 그러면 히어로가 아닌가요? 뭐 이러시면 하수죠. 야, 이건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이니까 스파이더맨에 대해서만 열심히 뭐 읽고 누려, 그거 재미를 누려, 따라가면 되지.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가 있나요? 예수님이
저쪽에 불교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온갖 방편을 써서 교화를 펼치시고 있는 보살의 그 우리가 언행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좀 과하게 해석해 놓은 부분도 적당히 좀 넘어가시라. 실제로 그럼 죄사함이 안 일어나야죠. 다른 식으로 명상을 하면 죄사함이 안 일어날까? 근데 이게 왜 이런 편견이 먹히는 줄 아세요? 실제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드무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되나 보다. 그냥 믿고 사시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못 만났기 때문에. 알면 대화가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모르면 모를수록 그냥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불교는 사탄. 스님은 어차피 지옥 가요. 논리상 스님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스님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심플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길가에서 소리치면 기독교인들도 좀 눈살 찌푸립니다. 아우 저 과해. 근데 그분들조차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 안 맞나요? 아니 저 말은 맞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행동이 과한 거지 그 논리에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독교는 계속해서 배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미 스님은 지옥 간다는 걸 자기가 이미 단정하고 있으니 이런 논리를 벗어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 제가 드린 건지. 그래서 예수님도 위대한 보살로서 와서 그 유대인들한테 맞게 방편을 펴신 게 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부터 이미 앞으로 와가지고 누구 하나 제물로 바친 뒤에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 보니까 아 아무래도 난데 내가 죽겠구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제물로 바쳐야만 유대인들은 새로운 이런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가르침으로 나아가겠구나. 그게 보살이에요. 그 믿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화엄경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보살 단계가 높아질수록 하는 게요. 중생들이 원하는 데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셨으니까 자녀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 생각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 자녀한테 맞춰주면서 꼬셔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 해줘야죠.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도 원래 심판의 날이 어떻게 따로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심판 때 와서 다 해주마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는 건 살아서 빨리 답을 내시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걸까요? 기다려 내가 나중에 와서 해줄게까요? 아니면 살아서 천국에 빨리 들어가 버릴까요? 지금 천국에 침략하는 자들이 많아. 일부러 약간 그 뭔가 마감 임박 같은 느낌으로 자극하고 있지 않나요? 야 지금 너 막 들어가고 있어 천국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예 저는 아무튼 뭐 기다릴 느긋하게 무덤에서 기다릴 겁니다. 저는 뭐 존버 정신 하나 추천합니다. 좀 버티겠습니다 무덤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의견이냐는 거죠. 빨리 천국 가라죠. 살아서 천국 보는 자 있을 거야 이런 말 막 날리셨다고요. 살아서 천국 볼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답을 내야 이 얘기를 사대복음에서만 해도 엄청 얘기를 하세요. 도마복음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 얘기만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분 바뀌었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로마서 6장 17, 18절. 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인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칭의를 얻는 비법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괜찮아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딱 좋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몰라. 몰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몰라 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괜찮아 하고 기뻐해버리세요. 만족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만족이죠. 괜찮아 하고 만족하십시오. 이게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되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라 예, 기쁘고 그렇죠.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오지 않을까요? 기쁘고 이 성령한테 감사하고 자 보세요. 우리 혼은 욕심이 충족돼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삶이 아무래도 더 괴로운 쪽이 많은데 그 당시 힘든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힘들었는데 늘 감사하라. 기독교 박해받고 있는데 늘 감사하라.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혼의 만족이 와야 감사하다면 아니에요. 성령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작용으로 나한테 펼쳐지는 거니까 내가 육으로 겪고 하는 이 모든 마음으로 겪고 하는 것들은요. 다 이게 성령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모든 일을 성령한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꽤 깊이 들어가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만 모든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어요. 일반인한테 기뻐하세요. 그럼 기쁠 일이 있어야죠.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인해 나한테 주어진 거라는 걸 알면 감사하죠. 당연히 기쁘죠. 그 성령과 하나가 된 그 기쁨, 그 부활의 그 거듭남의 기쁨, 부활의 기쁨은 내가 아무리 역경에 처한들 그건 내 안에서 안 사라지겠죠.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 그 감사, 그분 덕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그 감사, 그 기쁨, 그게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칭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값없이 주신다고 했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근데 억지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가 돼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이 열리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계속 그걸 누리라는 얘기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역경이 와도 그 괜찮아 해버리고 만족해버리고 오직 몰라 하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역경을 처하면 그 역경에서도 기뻐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칼 맞죠. 막 힘든 사람한테 기뻐하세요. 뭐 기쁠 일 하나도 없는데 아니 뭐 천 원 한 장 주면서 기뻐하라고 해야지 뭐라도 줘야 기쁘죠. 가족들한테도 화나 있는 가족한테 좀 웃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집이 더 이제 기뻐해. 좀 감사를 해라 너는.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더 화가 나지. 조용히 카드를 지어주면 기쁘고 감사하죠. 써. 써 그냥 써.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일이 있어야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는 게 그런 일이라니까. 성령님을 만나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라니까. 그 말이 빠지면 이 말은 진짜 이거는 그 큰일 날 말이에요. 괜히 사람들한테 전도한다고 갔다가 칼 맞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이렇게 사도라고 와가지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게 도와주면 알아서 기뻐하고 알아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 힘이 나네요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먼저 딱 몰라 괜찮아. 저희가 왜 그걸 강조하겠습니까? 몰라를 통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고 괜찮아 해버리는 순간 이 내면도 이 참나와 하나가 되면서 그 감사와 만족이 온다니까요. 그 기쁨이 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관리하시다 보면요. 그러니까 불만으로 향하는 걸 막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괜찮아는 불만으로 향하는 걸 막은 다음에 일단 뭐 기쁘고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막은 다음에 몰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그런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그걸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고개 덜 감도는 것만큼 세속에 빠져 사시는 거예요. 고개 감도는 것만큼 성령 옆에 가 계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양 옆에 가면 뜨거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죽겠네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 옆에 가면 그냥 세상사 걱정이 덜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늘 성령 곁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에 그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바로 추워집니다. 바로 불만족스러워지고 바로 불행해집니다. 그 전에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게 이겁니다.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하면요. 성령의 불 끄지 말아요. 다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 끄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항상 함께 할 겁니다. 기쁨과 그 감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끄지 않으라 말아라 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칭의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칭의 얘기를 한 거예요. 칭의. 지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이미 죄사함 받은 거고 하나님 사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루어졌죠. 그 다음 얘기는요. 성화로 나아가는 내용이에요. 이제 성화로 나아가려면 뭐 하느냐? 애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애원이 뭡니까? 주로 애원들이. 애원들이요. 양심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원들이. 하나님 뜻 저버리면 니네 멸망할 거다. 죽는다. 이런 경고들이에요. 그 애원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는 건요. 하나님의 양심적인 명령에 대해서 아주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 다음, 그래서 이 말이 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잘 분별하여, 이게 양심 성찰이에요. 양심을 잘 성찰해서 선한 것은 반드시 취하시고 악한 것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악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버리십시오. 이거 명심보감에 있는 말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명심보감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선은 아무리 작아도 꼭 하고 악은 아무리 작아도 꼭 하지 마라. 그 말 좋죠. 누가 얘기했더라. 유비가 한 얘기로 돼 있어요. 삼국지의 유비가 한 얘기로 명심보감에 기록돼 있는데 누구 말이든 말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이 말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양심이 아니고요. 자, 성화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화는,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혼이 성령에서 오는 따뜻한 열기로 인해서, 빛과 열기로 인해서 이 혼이 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 양심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성령 자체가 그러니까 양심의 본체죠. 양심의 작용이죠. 혼을 통해 성령은 혼을 통해서 양심을 구현하라고. 이때 이제 작용으로서의 양심인데 반드시 그 육바라밀이나 동양의 이니에지 그 사단의 실천을 성령은 원합니다.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황금률을 실천하라. 황금률. 이게 다 지금 같은 거죠. 황금률. 사랑, 자비, 양심. 이걸 하라고 성령이 우리 혼한테 그런 지혜와 그런 권능을 줘요. 그런 영감을 줘요. 그럼 이게 그걸 실천하면 깨끗한 양심이 나온.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때 영적 식별 능력을 키워서 이게 자명하드냐 이겁니다. 성령이 자명하다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걸 하라고. 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영감을 줘서 하게 만들게 도와줍니다만 이 혼이 육신에 빠져버리면요. 육신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51% 이상이 되면 이거 눌러버립니다. 요 이상이 되면 이걸 눌러버려요. 오는데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손해인데 안 해버려요. 지금 이걸 이겨내는 게 성화니까 성화라는 건 결국은 아마게돈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내면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 악의 무리와 하나님의 사도들 간의 영적 전쟁. 그렇죠. 그래서 승리하고 지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자 전쟁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늘겠죠. 승리의 요령이 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승리한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시라는 100% 다 악을 다 몰아내지 못하더라도 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갖춘 존재가 되시라는 그게 그 비법이에요. 애연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을 잘 분별해서 선한 건 꼭 취하고 아무리 작아도 이런 얘기죠. 악한 건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반드시 버리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나쁜 결과를 맺게 될 겁니다. 인과응보죠. 나쁜 결과가 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할 거니까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이 말을 또 듣고 오케이 나는 할 일이 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근거로 된다니까요. 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대잖아. 왜 내가 노력을 해? 이건 신성 모독이야. 내가 양심 노트를 쓰는 건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이 원래 온전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왜 오바를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에서 인도해 주니까 여러분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호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요 얘기고요. 재림의 날까지 우리 영혼육 온전하게 잘 보존해서 재림의 날 천국에 당당하게 나팔소리 들릴 때 하늘로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제대로 들어가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때 함께 들어갑시다. 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대기 타고 있다가 나팔 불고 하면 그때 부활해서 올라가면 된다는 거. 요한계시록은 지상천국을 말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공중 들림을 얘기해요. 구름 위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이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저 구름까지는 오시는데 우리도 구름까지 마중 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강림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요. 사도들 간에도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나팔 불고 휴거되고 막 92년도에 막 난리 났었죠. 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92년. 저희 우리 그 과 방에 모여서 불 꺼놓고 기다렸습니다. 92년도에. 긴장되잖아요. 뭐 그 설레는 마음도 있고 휴거된다는 그 시간에. 불 꺼놓고 이렇게 딱 기다려요. 서로 막 헛소리 하면서. 야, 나 지금 천장에 머리 닿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번 재미 보고 이제 불 켜고 나면 황망하죠. 우리 나왔는데 뉴스 봤더니 뭐 가관이더만 다 사기였고 휴거된다는 양반이 더 뒤로 막 돈 문제 뭐 돈 받을 거 뭐 해놓고 있었고 자기도 안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다 드러나니까 사기였던 게 드러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공중 들림. 근데 아무튼 자.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 가자는 얘기는 안 하시죠. 사도 바울의 모든 논조에는 다 그게 있어요. 칭의 성화를 닦으면서 하나님의 수확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두어 가시길 기다리자. 그날까지 온전히 몸을 잘 보존하자. 여기서 영혼육 온전이라는 거는 육적인 완성까지 이제 사실은 가야 온전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적인 온전은 죄 안 짓는 거예요. 내 육을 더럽히지 않는 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영혼육에 흠없이 보존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적인 육체의 완성까지 얘기했다고 보긴 그렇고요.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을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영혼육에 죄 안 짓고 잘 성화를 잘 닦으면서 기다리면 나중에 하느님이 그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로서 상급으로 주는 게 영적인 육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건 이렇게 보시건 결국은 영적인 육체를 얻어야 끝난다는 건 아시겠죠? 상으로 받건 여러분이 뭐 자력으로 근데 온전한 자력은 아니죠. 여러분 노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노력으로 성취하건 또 이제 영적인 육체를 그냥 하나님이 더 이렇게 쏴주시건 간에 결국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노력은 해야 얻는 거고 뭐든지 그것도 공꼴로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 성화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육체를 쏴주신다. 이것도 영적인 육체를 공꼴로 뭐 값없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열심히 산 그 상급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다르면서도 뭐 또 통하는 맛도 있다 정도로 아시고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서 답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저 각주를 좀 보실래요? 오늘 이 각주 읽다가 끝나지 싶은데요. 그 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영혼육을 온전히 흠없이 보존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디서 대기를 타야 될까요? 그거 관련된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 그 성경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어젯밤에 이거 급하게 자료를, 원래 이 자료가 없었는데 이 자료도 한번 이런 이 주제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새벽에 이걸 넣다 보니까 제가 좀 잠을 설쳐서 오늘 좀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 자료를 좀 보충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좀 한번 평소에 이제 머릿속에만 있던 거를 자료로 한번 뽑아서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서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이론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당연히 이론은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전이죠. 지금 여러분이 칭의 성화를 닦으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사는 여기 지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법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 시민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예수님 말처럼 영적인 육체까지 얻어서 바로 나는 그대로 죽음 없이 그대로 난 이미 영적인 육체를 얻었으니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간다 이걸 확신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성화의 노력은 다 했는데 영적인 육체를 얻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럼 이건 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내가 성화를 닦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영적인 육체를 쏴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시든가. 아시겠어요? 이게 리얼한 고민이에요. 당시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왜냐, 이때는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2000년씩 안 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분들은. 이분들 글을 보면, 제자들한테 서로 이제 성도들 간에 얘기할 때, 조금만 참으세요, 곧 오십니다. 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논리를 한번 제대로 음미해 보자고요. 지금 뭔 생각이셨는지, 이분들은. 칭의 성화를 닦으면, 진짜 천국 갈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니까, 칭의 성화를 닦으면서 흠없이 몸을 보존하다 보면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와주시면 그 상급으로 영적인 육체를 쏴주시면 바로 천국 가는 거고 혹시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도 절대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예수님이 하셨으니 죽더라도 죄를 안 짓고 죽는 순간까지 죄를 안 짓고 순결을 하거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다 죽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부활시켜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오셔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죽은 뒤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게 될까요? 무덤 속에서 기다릴까요? 천국 어디 변두리쯤에서 아주 그 메인은 못 들어가고 천국 저기 성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뭐 임시 거처 이렇게 막 난민 수용소 같이 그렇게 좀 임시 거처, 제대로 입국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있는 걸까요? 뭐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제가 꺼냈냐면 이게 각자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무덤 속에서 기다리라고 돼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까지 구약에서 미리 다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심판의 날 다 뭐 나머지까지 구해줄게 이런 거는요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하려면 그 말을 인정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믿고 있으니까 상당수가. 안 믿는 파도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안 믿어요. 부활이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바리새파는 그래도 더 나은 게 부활을 믿어요. 육체적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논리를 활용해서 그 도를 펴셨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 내가 다 살려줄게. 또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오더라도 내가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양심을 따르다 죽어. 반드시 그렇게 죽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줄게 내가. 그 말 들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지금 앞에 사자가 이제 나한테 다가오고 있고 이제 막 기독교인으로서 장렬하게 순교할 이게 나는 내 안에 성령에서 당당하다라고 하면 죽어야죠. 저는 그런 죽음 자체가 옳으냐 그러냐보다 내면에서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는 옳고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불어 괜히 더 큰 사자한테 물리면 더 좋은 천국의 그것도 노른자 땅에 가지 않을까 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그거는 저는 사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자명하게 만약에 순교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위대한 그런 열사의 행위죠. 마찬가지로 그런 그 의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할 때 그렇게 순교한 분이 어디로 갈까?
근데 지금 교회 분들은 별 생각 안 하시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천국, 천국 가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오전 내내 웃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아, 암 통증이 24시간 막 이어져서 제가 본 환자 중에 정말 힘들게 가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신기하게 딱 그 돌아가실 날 오전 내내 반나절을 웃고 계신 거. 제가 본 어떤 어머니 미소보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약 쓰면 마약 성분을 써야 돼서 정신이 혼미해져 계세요. 근데 정신 또렷한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니까 이렇게 돌아놓으면 예수님이 이쪽에서 웃고 계시대요. 이렇게 돌아놓으면 예수님이 또 이쪽에서 웃고 계시대요. 환하게. 근데 그게 너무 좋대요. 아, 왜냐면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부처님 보시는 걸 봤거든요. 불교 믿으시니까 부처님이 자꾸 보이신대요. 그러고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아, 심상치 않다. 이제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교회 다니는 친척분들한테 했더니 다 그냥 부러워하시더라고. 천국 갔네. 천국 갔어. 우리 어머님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다들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 구약에서는 무덤에서 대기타라고 돼 있어요. 그 다니엘 같이 예언자가 심판의 날까지 다 요한계시록에 버금가는 내용을 예언한 분한테 그 천사들이 그럽니다. 자, 이제 너는 다 미래를 봤으니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꼭 무덤이라기보다는 음부,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 교회 다닌 분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요게 좀 뭔가 갭이 생기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은 분명히 저승 가서 기다리라고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늘 강조하는 게 그 무덤 속에 있는 즉 저승에 있는 자들을 내가 다시 부활시킬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활시킬 자들은 저승에 있어야 돼요. 무덤 속에, 땅 속에. 알겠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천국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요거를 좀 이해해 볼 자료를 한번 좀 뽑아봤어요. 별건 아니고. 아, 그리스도께서 인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자라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하느님이 주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아들, 즉 심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리더예요. 사람의 아들은. 우리 모두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따로 사람의 아들을 얘기할 때는 사람 중에 리더를 말합니다. 내가 사람 중에 리더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판할 권세를 줬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즉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다. 결국 여기서도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구약의 연장선상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고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을 뭔가 다시 막 좀비처럼 살려낼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구약도 있습니다. 마치 그 구절만 읽으면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서도 무덤 속이라는 얘기는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대로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날 다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 지옥의 형벌을 유황불에 떨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선한 이들은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나눠서 선한 이들은 천국에 입성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있죠. 그때까지 천국 못 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에서 확인되는 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도들의 얘기로 내려올 때는 사도들은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칭의 성화를 얻으면 이미 천국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이분이 저승가 있다고 하기에 좀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쵸? 요 감각이 생겨요. 예수님은 그냥 구약 예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무덤 속에 있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꼭 무덤 속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은 살려줄게 정도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들한테 오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셨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 평소 해놓으신 얘기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올 거야. 내 제자들 중에 당신들 중에 살아서 하느님 나라 볼 사람이 있을 거야.
저 밑에 보세요. 밑에. 맨 밑에 구절에 누가복음에 9장 27절에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저 위에 두 단락 위에 올라가시면 스테판 얘기가 나오죠. 스테판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때 스테판이 돌 맞아 죽을 때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예요. 순교할 때입니다. 이 순교 사건이 아주 유명한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봐요. 물론 이것도 이제 환영이겠지만 봐요. 그리하여 왜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이 신약적 입장에서는. 하지만 봐요. 그리고 말하길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다라고 하였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마중 나오시는 걸 본 겁니다. 스테판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기 전에 천국 볼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천국이 오나 보다 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죽기 전에 진짜 천국 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들 살아있는 동안 천국 오는 거 볼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곧 천국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 구절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냐면 스테판이 죽기 전에 천국을 보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을 봤는데 이분이 지금 재림이 된 것도 아니죠. 사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테판은 영혼을 다 이렇게 성화시키면서 육으로도 죄 안 짓고 살다가 죽었어요. 장렬히. 그러면 이분은 지금 사도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분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늘 그날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어딘가에서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분이 영화를까지 이루셔서 천국 가셨을 수도 있어요. 스테판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서 기다린다는 느낌도 이제 사도들은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스테판 같이 칭의 성화에 최선을 다하다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들은 순교했다는 이유로 바로 영화를 얻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도들이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해지죠. 아무튼 천국에서 기다려 그날을 다시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에서 더 위에 구절 보실래요? 아, 더 아래 구절 보실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이 온전히 익은 열매는 성화예요. 그렇죠? 자, 이거 문제 푸시겠죠? 성경 어디를 가도 여러분 딱 푸셔야 돼. 가로 열고 칭의 성화 영화 좀 고르시오. 성화. 제가 이 짓을 다 했어요. 신약을 다 뒤지면서 밑줄 다 치면 다 해봤어요. 제 논리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살아서 이미 성화까지 이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분의 무리가 성화까지 이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가 되는 것, 즉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양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양자가 하나님에게 이제 입양돼서 양자가 된다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탄식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즉 우리 몸의 속량, 뭐겠어요? 영화예요, 영화. 육체까지 영원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성화를 다 얻어도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속량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렸다가 첫 번째 부활에 14만 4천 명이 참가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사도들은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위에 있는 그 단락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섯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걸 봤습니다. 저승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심판의 날은 언제 옵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영생을 못 얻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가 두루마기가 한 번씩 주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전까지는 흰 두루마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화를 이루고 순교해서 깨끗이 죽은 분들인데 하늘의 제단에 있긴 한데 흰 두루마기는 없었고 지금 주는데 그냥 바로 영화를 얻었다고 보기 애매한 게 영생을 보증해 준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게 그대들은 잠시 쉬면서 다른 형제들이 모두 죽어 순교자들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얻어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논리를 좀 종합해 보시면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내가 장렬하게 칭의 성화를 얻고 성령의 뜻에 따라 순교해서 죽은 자들은 바로 영화를 얻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바로 얻는다라고 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얻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살아서 영화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들 입장은 기다리라는 입장인 거예요. 기다려라. 예수님이 심판의 날 제대로 우리 천국의 문을 열기까지 기다려라. 영혼육에 흠 없이 기다려라. 어디서 기다립니까? 천국에서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그렇게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무덤 속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혹시 모순으로 생각하실까 봐 구약은 확실히 무덤 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신약에 오면 그 무덤 속이라는 게 그냥 죽은 뒤를 얘기하는 거지 꼭 죽은 뒤에 저승에만 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 근데 분명히 이건 있어요. 저승에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땅 속에 있으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사람도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된다는 게 오묘한 부분입니다. 누구는 땅 속에 있고 누구는 왜 천상에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닦음의 정도일 수 있죠. 칭의만 얻었느냐, 칭의 성화까지 얻었느냐, 그런 닦음의 차이. 그렇죠? 근데 뭐 더 확인할 증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할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영화 보면 어때요? 순교당하고 천국으로 걸어 올라가는 영화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연인 사이에 옛날 영화죠. 뭐죠? 그런 영화들 뭐 코바디스 막 이런 영화들 보면 장렬하게 순교하고 막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용.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또 뭐냐?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평소에 그러니까 뭐 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 제가 확장하기보다 자료가 부족하니까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분도 그 천국이 온전한 영화까지 얻은 천국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영주권과 제가 그래서 영주권 시민권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권 얻어서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시민권 얻어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통치권을 얻어서 천국에 사는 거는 그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살아서 네가 얻어서 들어가라.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살아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하고 상황을 보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못 오시고 먼저 죽으면 천상이나 저승에 가 있다가 자신의 역량에 따라 가 있다가 예수님이 부를 때 듣고 부활돼서 천국에 또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천국의 영주권까지 얻은 사람은 살아서 이미 천국의 영주권을 얻었으면 성령과 함께 살던 사람은 살아서 이미 자기가 천국 간다는 걸 아니까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에 가 있어야죠. 제대로 통치권까지 갖고 사는 건 아니지만 영주권을 얻었으니까 천국에 가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더라도 사실은 천국에 가 있다라고 볼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매한 사람이 있겠죠. 칭의가 확고히 자리 잡히지 않아서 영주권이 나왔다고 보기엔 애매한 사람.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가끔씩 성령을 만났고 가끔씩 성령 안에서 성스러운 일은 했지만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겠죠. 이런 분은 죽은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해보고 평가받을 분도 있겠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천국 이래가지고 천국.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승에 있다고 보시고 살아서 당당하게 천국 문 열고 들어간 양반들은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분명히 가능하다. 성경적으로. 자, 보세요. 마지막.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그 후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까지가 예언자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있었죠.
쭉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다가 요한까지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부터는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복음의 선포자가 됩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전파돼요. 본인으로 인해서 전파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지금 천국으로 막 뚫고 들어가고 있어. 에덴 동산 문 열렸다 소문을 내가 냈더니 들어가기 이제 허용 입장 가능이라고 선언했더니 막 이제 가서 줄 서는 사람이 있고 밀고 들어간 사람이 생겼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살아서 천국 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까지 다 얻고 들어가느냐? 칭의 성화 정도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가? 이런 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되게 복잡한데 결론도 시원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니까. 다만 가능성들은 열어놓자. 이 정도로 저는 좀 만족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와서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를 얻어서 살아서 본인이 천국에 산다는 걸 확신하고 살다가 죽어서 당당히 천국 가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영화를 얻으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요. 영화를 얻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 천국에 침략해 들어가신 분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재림의 날 뭐 할까요? 이미 영화를 얻었는데, 흰 두루마기를 이미 입고 있는데 뭐 할까요? 추수하러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반들은요. 영생 얻은 양반들이에요. 왜냐? 사대복음에서 그럽니다. 사두개파가 안 믿어요.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살아나요? 그 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천사들 몸과 같이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생을 얻은 상태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약에서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지만 예수님한테 천사들은요 영혼육이 온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그 이 천사들은 단 그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천사들은 인간들로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간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들. 영생 얻어 올라간 선지자가 있다고요. 엘리야 같은 존재는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요. 살아서. 그러니까 지상에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동양의 우화등선이죠.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이 천사예요. 예수님과 함께 추수하러 올 하나님의 그 무리들, 그 천사입니다. 앞으로 14만 4천 인류를 요한계시록에서 구할 존재가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려올, 근데 그 천사를 묘사할 때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합니다. 흰옷을 입고 내려와요. 재밌죠? 그런데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과 구원해서 제가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다 자료가 뽑아놨으니까 미리 얘기 드리는데 이겁니다. 그 천사들을 추수꾼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나중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추수꾼 데리고 와서 추수하러 올 거야 그러면서 추수꾼은 천사를 말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대들은 하느님한테 추수꾼 좀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이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추수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한테 더 보내달라고 빌어라. 그러면 이 추수꾼이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영적인 도우미 정도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을 도와 추수할 사람들은요. 먼저 깨달은 사도들이에요. 영혼육이 온전해진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부족하다.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 천사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천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천사가 사람이 아닌 존재로 천사라면 천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빨리 추수꾼이 되란 얘기예요. 그대들이. 추수할 사람이 지금 부족하니까 빨리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침략한 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장차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도와줄 양심 전사들이 엄청 늘어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추수꾼도 늘려야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도울 사람들도 많아져야 된다는 게 예수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왔을 때 하신 작업이요. 사도들을 뽑기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나중에 구원의 날 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 꼭 유대인들이 바라던 식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류는 한번 심판, 정리할 때가 오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상천국이 선포될 때가 오겠죠. 별게 아니라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오겠죠. 언젠가. 그날 그런 시대가 오는 걸 도와줄 천사들이 필요한 거지 살아서 바로 천국 가라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분들이 천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 못 받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 주자 하는 겁니다. 물론 무덤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또 구원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죽은 사람들 많으면 좋을 일이지만 수확할 게 많으니까 좋을 일이지만 그 초림 때 오셔서 하신 얘기는요. 사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신 부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림 때 내려오셨을 때 한편으로는 죽은 뒤에라도 구원받을 만한 좋은 짓 하고 가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셨고 한편으로는 그때 같이 인류를 구원할 천사들, 뛰어난 사도들, 영혼육이 온전한 사도들을 많이 배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뭐 제가 고민거리만 안겨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리는 되죠. 막연한 중에도 입장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선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제가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